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10월 12일 오후 조종면 상판리 별바라기 마을에서 한마음 음악회가 열려 문화적 정서를 통해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맹호부대 장병과 함께 열린 이날 음악회는 초청 공연, 주민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및 시상순으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행복한 날, 우리 상판리 주민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상판리 주민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판리와 함께 또 우리 가평문과 함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최정용 이지로 의원님과 함께 우리 지역 상판리 발전과 우리 가평도 발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 군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간에 정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반갑게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돌 가수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러면 누가 기야? 안 왔어? 아니 우리 그 이장님이 여기 그 문선대 소속 중에 아이돌 가수가 있대요. 아, 그 친구가 오면은 여기가 난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뺏는 모양이네. 야 근데 그 친구 안 왔어? 예, 그분은 노래를 잘 못해요. 춤을 잘 춰가지고 노래는 저희가 더 잘해서 저희가 왔어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지금 오보를 받아가지고 그래. 근데 너는 진짜 잘생겼어. 근데 이 친구들한테 내가 야 너네 봉급 얼마 받냐 그러니까 제대할 때 제 비용 빼고 2천만 원씩을 가지고 제대를 한대요. 예, 네, 아주 갑부들이에요. 자, 고생한 이 친구들한테 박수부터 갑니다. 예.
잊지 마라. 송미경 씨. 아, 맞아요. 1등. 네. 야, 수정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등이 김순덕 씨. 야, 수정아. 야, 수정아. 3등이 송병수 씨. 네. 4등이 남영현 씨. 남영희 씨는 남자라 양보한 거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내년에도 참석해 주시고. 주민들은 이제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매주 수요일 저녁에 했어요. 근데 많이는 못했어요. 주민들이 의외로 작품을 해놓고 나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이렇게, 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굉장히 나름대로 마음이 좀 흡족합니다. 네.